두 번째 하이크 네이처인데 이 부분이 잘 부러져요. 예. 그래서 요번에 광군전 날 제가 68달러 정도 구입을 했지만 아직 실내에 대한 생각을 제가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. 일단 검정색으로 구매를 했었고요. 70리트로라고 생각하면은 충분히 구매할 생각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유리이기 때문에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네. 스키는 반장색으로 잘 나왔죠. 침낭에 무엇을 써야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보이로에서 나오는 1인용 전기 장판입니다. 자, 보이로 제품이죠. 예. 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1인용 이 조절 버튼과 2, 3인용 조절 버튼의 이 코드부가 틀려요. 제가 뭐 국산도 많이 좋은 제품이 많이 있을 텐데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된 계기가 뭐냐고 하면은 일단은 국산품 저렴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잘 나더라고요. 그래서 극한기에서는 고장이 난 제품을 가지고 추위를 견뎌야 된다는 게 너무 속상한 일이고 해서 조금 가격을 주고 Q10에서 한 대략 한 45,000원 정도 구매를 한 1인용 전기 장판인데 문제는 이 정도가 튀어나와요. 이거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들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을 테고 저 같은 경우에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구매한 제품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네, 네이크 하이츠에서 나온 침낭입니다. 저는 완전한 극동계까지는 가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800%까지 되어 있는 제품을 구매를 했었는데요. 예, 마이너스 5도까지 견딜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. 뭐 어느 정도 난방이 되기 때문에 냄새도 나지 않아요. 예, 굉장히 좋고 지금 이 제품 같은 게 하루 정도를 제가 밖에다가 놔둬서 이 퍼가 다 살아날 정도로 지금 나온 상태인데 뭐 두께는 뭐 나쁘지는 않은데 좀 추울 수도 있겠어요. 극동기에는. 그래서 저는 800퍼가 적당하라고 생각을 해서 구매를 했었고요. 이 동계 침낭의 그 관리 방법은 보통 집에서 관리하실 때는 아주 작게 놔두시면 안 되고 같이 동봉해주는 이 헐렁한 주머니가 있어요. 이 헐렁한 주머니에다가 넣고 이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. 일단은 제가 한번 이 그 제품을 다시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압축팩에다가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
두 뺨 정도 되는 크기죠. 예, 크기로 봤을 때는. 예, 평소에는 여기에서 관리를 하셔야 우리가 그 거위터를 구스 같은 경우에는 잘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. 볼 수 있는 게 우리 다양한 이 블루투스 제품인데요. 예.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우리 뱅앤올룹스에서 나오는 A2라고 하는 제품인데요. 해상 가격적인 측면도 굉장히 높고 음질적인 부분에도 압도적으로 우승이지만 최근에 코스코에서 한 14만 9천 원에 풀렸던 보스도 나름 괜찮죠. 예. 그래서 우리가 편안한 숙면을 위해서는 이러한 블루투스 제품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해먹 종류도 우리가 쓰일 수 있는데 이 동계에서는 좀 많이 불편하겠죠. 예, 일단은 낙하산 그 소재라고 하는 이 해먹인데요. 가격은 내나 이 광군절 때 가격은 한 $25 내외 정도 주었습니다. 그리고 $2.9에 줬던 데크 앙카예요. 탱크를 위에서 텐트를 치고 고리를 걸기에 굉장히 좋겠죠. 예. 자, 이상으로 우리가 침낭부터 해서 우리 그 코트 위에서 잘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을 보았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